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최종전을 치릅니다. 최종 예선 진출은 확정한 상태죠. 그럼에도 꼭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큰 소리로 훈련을 주도한 주장 손흥민 덕분에 중국전을 하루 앞둔 대표팀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국가대표 역대 득점 2위와 출전 공동 4위라는 대기록이 눈앞이지만 손흥민의 초점은 오직 중국전 승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경기만 생각해도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됐지만 대표팀이 꼭 이겨야 하는 이유는 조편성 때문입니다. 월드컵으로 가는 최종 관문인 3차 예선은 3개조로 나눠 진행되는데 아시아에서 피파 랭킹이 가장 높은 세 나라가 톱시드를 받습니다. 일본과 이란이 이미 두 자리를 확정한 상태에서 남은 한 자리를 두고 피파 랭킹 23위 우리와 24위 호주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을 이기면 안정적으로 톱시드를 확정해 일본, 이란과 같은 조를 피하게 되지만 중국에 지고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꺾어 피파 랭킹에서 우리를 추월하게 되면 일본이나 이란과 한 조에서 맞붙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안방에서 진 적이 없는 중국을 상대로 방심하지 않겠다는 대표팀. 지난 경기처럼 시원한 승리로 최종 예선 톱시드를 따겠다는 각오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